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실시간 뭐 라이브 스케줄입니다. 네네네. 네. 또 팬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고. 네. 게다가 또 푸마와 함께해서. 그렇죠, 그렇죠. 또 이 튜린, 푸마 튜린과 함께해서 더욱 더 뜻깊은 사인회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아, 정말 네, 블레이즈부터 우리 튜린까지, 아, 정말 푸마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정말 이렇게 긴 시간이 왔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네네네. 광고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봅시다. 준비됐어요? 폴라로이드 갖고 올 거예요. 지금 나왔을 때.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공기청정기를 주변에 두고 요새 다들 숨 엄청 쉬잖아요. 공기청정기 그 항상 이렇게 옆에 놔두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건강까지 걱정해주는 이렇게 멋진 남자 어때요? 소리 질러! 한 번 더! 아, 이 맛이지. 아, 이게 그리웠어. 신발신은 진영이 이렇게 말했다. 뭐! 가자, 제가 한 소설이요? 제가 가자. 이맘 내려 너. 가장 자신 있는 거 한소죠. 아, 이거 민망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떤 거 원하세요, 여러분? 네? 네? 그저 뮤비에 나왔던 거요. 성격은 나쁘에 나쁘. 아, 민망하네요. 여러분, 나중에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대로 들려드려야 라이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 제이홉. 방탄소년단의 연예인 제이홉.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저희 혹시 조금 약간 살이 찌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 그래요? 살려줘. 아, 그럼 포동포동이로 나올까? 참 그냥 아. 걸을까? 안 되네.
저희 이번 앨범에 대한 스포를 조금 하자면 저희 지금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저희 셋 말고 보컬 멤버 하나 한 친구가 만든 곡이 들어가는데 그 곡이 제 생각에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탑3에 들지 않나. 노래를 꼭 기대해주세요. 네, 다 찍어볼까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야, 우리 다들 진영 포즈로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그냥 난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아니, 이 자세의 완성은 찢어진 바지에 손을 넣어야 됩니다. 굳이? 갑자기요? 아, 정말. 난 찢어진 게 없는데. 블레이즈 처음 찍을 때 기억나세요? 비유 그 뭐. 아, 블레이즈 찍을 때 생각나요. 네. In this place. 기억납니까? 야.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다고요? 까먹었어요. 안무를 까먹었대요. 야, 이거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뭐예요? 최근 들어 우리가 안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아, 좋아. 날 왜죠 갑자기? 아, 제가요? 아, 그럼 아까 못한 아재 개그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혀. 얼마 전에 지민이한테 써먹었어요. 그 멤버들 앞에서도 했어요. 제가요? 네. 누가? 제가요? 네. 저 당신이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여러분 모르시니까. 아, 모르죠. 이 뭐랄까, 여러분 영화 곤지암 봤습니까? 네. 안 봤어요? 곤지암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봐야 되는데. 아, 곤지암을 보다가 이 코를 곤 사람이 있대요. 혹시 코 누가 곤지암? 이 되게 이 뭐랄까 감탄하면서 보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열. 아, 너무 재밌다. 너 웃긴 거 보니까 나도 아저씨. 아니 근데 진짜 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개그의 마무리에 형의 리액션인 것 같아요. 맞은 거 다 해줘야 돼. 감탄 소리 나십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 조심히 잘 가세요. 안녕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여러분 안녕.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태양이도 조심하세요.